600년의 역사가 아로새겨진 살아있는 문화유산 한양도성. 켜켜이 쌓인 성돌은 무수한 시간을 견디며 간직해온 역사를 증언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 축조된 한양도성은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고 수도 서울을 지켜온 파수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곽유산 한양도성. 그 속에 담긴 서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한양도성은 서울을 품고 있습니다. 옛 한성부의 사대문과 사소문을 연결하는 한양도성은 백악구간, 낙산구간, 남산구간, 인왕산구간, 흥인지문구간, 그리고 승래문 구간으로 나뉩니다. 특히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능선을 그대로 따라 쌓은 모습은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간 선조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한양도성은 또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성곽 곳곳에서 축성 시기별로 달라지는 성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건축 기법과 축성의 지혜가 정말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이 앞에 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역사의 순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양도성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무너지고 훼손되며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또한 도시산업화라는 시대의 요구 앞에서 한양도성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의 고귀한 유산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걸까요? 한양도성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을 활용해 잃어버렸던 어제의 역사를 복원한 한양도성은 서울의 옛 모습을 되찾으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빛을 깨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시와 사람, 자연을 이어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한양도성이 지나온 시간들은 이제 미래를 향합니다. 유구한 역사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한양도성은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전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위대한 유산의 현장. 그곳에서 역사와 자연, 그 속의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